2021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팀 청주FC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종택, 이민영, 강영종, 김상우, 한승욱, 손민우, 이재승, 김재영이 나오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유청인, 임창석, 이재호, 유호성, 김동률이 나오겠습니다. 청주FC는 9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강릉시민축구단은 14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강릉시민축구단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인석환이 풀백에 위치를 하겠지만 인석환은 또 경기가 시작되면 중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뭔가 선수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는 적었는데 이 두 선수가 합류하면서 네 일단은 볼까요?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 역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강력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김동률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굴제됐고 볼 지켜주고 있어요. 등지고 있습니다. 다시 김동률. 김동률 슈팅! 떴습니다. 네, 그래도 강릉도 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 경기는 조금은 청주 입장에서는 평소보다는 그런 부분 한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성이 왼발로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올렸는데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 센스 있게 살려냈고요. 강영종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뛰쪽으로 흘렀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공격수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해준 공격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강릉이 되겠고요. 자, 이 킥이 두 명 사이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김철호. 지금은 김재영이 정말 저돌적으로 수비수 두 명 사이를 파고들어봤습니다. 바람이 청주가 공격하는 방향 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시즌을 치르면서 양기훈 선수의 수비력은 점차 좋아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또 강릉에서는 또 경험이 많은 센터백이기 때문에 머리까지 갖다 대 봤습니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상우 헤더. 네. 경기를 치르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본인들이 조금은 성장을 해줘야 강릉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빨라요. 재천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패스. 이 마지막 패스 짧았습니다. 네, 이 상황을 바꿔봐야지라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연결됐어요. 아크 정면 돌아섰습니다. 슈팅 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이어져요. 안전하게 뒤쪽으로 붙이겠죠. 백헤딩 연결됐어요. 돌아섰습니다. 박스 안쪽. 네. 하지만 수비가 네.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세컨볼 있어요. 뒤쪽에. 세컨볼 유청인. 높게 뜨고 맙니다. 네.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비력만큼은 정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유호성.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유호성. 지금 크로스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유호성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위력이 약했습니다. 감독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크로스를 통한 뭐 이태준이 뭔가 경합할 수 있는 상황? 그 장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좋았고 또 컨셉을 찾으면서 그런 공격 패턴을 시도는 했지만 네. 강릉의 수비에 계속해서 본인들의 장점 이 끈끈한 수비 보여주겠죠. 네, 일단은 이풍범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손민우와 교체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렇죠. 엄청난 감아차기였고요.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있어요, 네.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공 살아있어요. 박스 안쪽. 침착하게 걷어냅니다. 터치가 길었어요. 넘어졌습니다. 아하, 네. 파울 얻어냈습니다. 좋은 위치. 있거든요. 네. 유청인 지나갔고 요성 왼발, 요성 왼발 감아봤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끈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석환이 공을 잡았을 때도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막아냈습니다. 김상재의 슈퍼세이브. 자, 근데 지금 이태준이 볼을 터치를 해놓으면서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이태준이 왼발에 왼쪽에서 코너킥 낮게 올라왔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페널티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인석환 네. 선수가 핸드볼을 했다. 인석환 선수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김재홍 주심인데. 네. 어, 일단 이 코너킥 상황에서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축구단 이번 시즌 2득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 기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유청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발로 득점하는. 이번 시즌 머리로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릉 시민. 유청인의 발끝에. 자, 유청인. 유청인 슛!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 이것도 막아내는 김창재. 아, 정말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김상재 이걸 막아냈어요. 꼭 침착했지만 아, 이번 시즌 강릉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아, 사실 유청인의 킥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PK에서 킥이 구석을 향하기보다는 조금은 중앙 쪽을 향하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어, 어렵게 살렸는데 김상재가 앞쪽으로 길게 앞서 PK에서 팀을 한 차례 구해낸 김상재 골키퍼. 자, 지금 괜찮아요. 사이패스. 어, 유청인 뒷공간 김동률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골킥이 선언이 됐지만 일단 김동률 선수의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하프 중앙 쪽에 사프라인 위쪽에서 강릉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현재 유청인에게 또 볼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공격 지역에서. 네.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이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재 골키퍼의 아, 유니폼 색깔을 보고 아, 별명을 또 지어 주셨네요. 한 번에 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 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그대로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어,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네. 예기치부터 득점이 나오면서 아, 정말 네. 어,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골키퍼가 득점하는 것조차 사실은 보기 힘든 광경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은 3년 전에 강릉 팬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박청혁 골키퍼.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가 골키퍼인데 필드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강릉시청 소속으로. 킥이 상당히 정확했어요. 네, 정확했고 골키퍼 김상재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튀면서 높게 올려줬습니다. 펀칭. 그렇습니다. 유호성이 올려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정면에서 떨어뜨려줬습니다. 청주 FC 한 번에 전방을 받습니다. 따라갑니다. 자, 빠르게 따라가요. 경합해줘야 돼요. 김재영 싸워줍니다. 오히려 네. 이번에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네. 어, 안 나갔어요? 어, 네. 하지만 반칙 아니에요. 청주도 오랜만에 지금 하프라인 위쪽에서 공격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줬습니다. 어, 헤더! 크로스 떴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와. 잡아냈습니다. 이게 또 김철호의 골키퍼 앞쪽으로 향했고 지금은 약간 선수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고요. 네. 어, 그런데 오랜만에 청주도 왼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헤딩까지 연결을 했었는데 유재호 선수는 뭔가 직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재호 선수가 강하게 심판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헤딩 경합 상황에서 팔꿈치를 좀 사용을 했다. 네네네. 이런 의사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지웅 선수는 이 팔꿈치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점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팔 동작이었다. 그렇죠.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강릉 선수들도 낙하 지점을 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주가 후반전에 강릉의 높이가 의식돼서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기보다는 조금은 이 부분을 청주도 역으로 이 강릉이기 때문에 사실 뭐 평택과 함께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유일한 두 팀이잖아요. 네. 유일한 두 팀인데 그런 불명예를 좀 씻고 싶으실 거예요.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들려줬고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동점골 청주 FC 스코어 1대1. 아, 결국에는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 번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FC도 이대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 한승욱의 결국에는 높이 싸움에서의 경쟁보다는 조금은 더 이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포켓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공간에 한승욱 선수는 볼을 잡고 돌아서면 저렇게 왼발, 강력한 왼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한승욱 선수가 지금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승욱 선수를 대신해서 네. 이동원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아, 골 넣고 쿨하게 나가네요. 네. 본인도 정말 홀가분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한승욱입니다. 네, 한승욱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교체 아웃됐고요. 그리고 이동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근데 한승욱의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빨랐어요. 네, 돌아서자마자 터치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강릉시민축구단의 프리킥.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네, 다시 떨어뜨려졌어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칙 아니에요. 강영종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이동원 떨어뜨려줬고 경합합니다. 패스 연결 이동원. 지금은 네. 김철호 골키퍼가 볼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네, 김철호 골키퍼가 아무래도 이동원 선수가 좀 위협적으로 발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부상 염려가 있었잖아요. 네, 반응이 격하게 네.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야, 진짜 내 팔 똑바로 봐라.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은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14번 박민수와 17번 김민수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오세훈 감독이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이동원 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네. 걷어내고 올라가는 강릉시민축구단. 두 선수가 충돌했는데 네.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붙여줬습니다. 떨어진 공. 확실히 이동원의 높이가 높습니다. 네. 본인에게 급하게 주기보다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료를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떨어진 건 박사죠. 잡아내는 골키퍼.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청주 FC. 반도된 공. 네, 지금 네. 두 선수가 겹쳤는데 그대로 진행돼요. 슈팅 굴자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공격에서 흐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정재 씨 올려줬습니다. 헤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또 풀어주긴 했으니까요. 네, 네. 요즘 훈훈한 장면들이 선수들이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자, 지금 해야 돼요. 김민수 해야 돼요! 그대로 슛! 떴습니다! 대로 슈팅까지 가져가 봤던 약했습니다. 오히려 청재씨 네. 김재영이 밀어줬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아요. 이동원 골대. 지금은 김철호 바깥쪽을 맞췄습니다. 네,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그 부분을 이동원 선수가 근데 또 잘 파악을 하고 재치 있게 바로 슈팅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슈팅이 골대 바깥쪽을 맞으면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동원입니다. 이동원. 네. 발을 갖다 대지 못했어요.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청주 FC
돌아서면서 수비 머리맞고 굴절된 몸펀치 박스 안쪽 공 살아있어요. 네. 이민영의 좋은 수비. 이민영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원이 떨어뜨려줬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청주의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주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청주의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키커는 이풍범입니다.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PK로 득점을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전골 기회 이풍범. 자, 이풍범 갑니다. 이풍범 슛 들어갑니다. 네.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 FC 스코어 2대1. 네, 이풍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 네. 네, 유청인 선수는 PK를 비록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풍범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청주의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풍범 본인의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 선수의 활약을 오른쪽 연결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박스 안쪽. 자, 김내호 있어요. 박스 안쪽. 김내호. 네. 잡아내는 김상재.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수비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승리. 이 부분에 좀 좋은 흐름을 좀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요. 네. 이태준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지 못했지만 바람이 또 워낙 잘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르게 마지막 공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강릉입니다. 네, 전방으로 붙여줬어요. 떨어진 공. 더 괜찮아요. 잘 떨어졌어요. 재쳐냈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 크로스 연결 해줘야 돼요.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네. 걷어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스코어는 2대1. 청주FC가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강릉 선수들은 좀 예상 지연된 시간 그거에 비해서는 좀 추가 시간이 빠르게 끝나지 않았냐. 경기를 정말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청주가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고 결국에 본인들은 이번 시즌 득점을 통해서 어떻게든 승점을 획득하겠다 이런 공격 축구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서원상 감독이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